전구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소중한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참된 것을 구하며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희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한 허탄한 것에 좌우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또 그것을 얻은 자답게 저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원에 닿아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영원한 가치를 품은 자로서 오늘 저희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할 구별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통치를 누리는 자다운 저희의 삶의 남다른 특별함이 저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가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아무 구별됨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조명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저희의 삶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또 특별히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성도들의 절실한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사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견뎌가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의 진도를 따라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2절 본격적으로 이 전도서가 시작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선포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회의주의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것도 진정한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그것을 강조하되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전도서는 우리에게 회의주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회의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데카르트가 방법적인 회의라고 자신의 시도를 지칭하였던 것처럼 참된 진리,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적인 회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썼던 자신의 방법을 방법적인 회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참된 진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재를 긍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가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초가 아닌 것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렸던 시도가 헛된 것으로 드러났던 것,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참된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쌓아야 하는데, 진정 모든 것을 견뎌낼 만한 확고한 토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의의 칼날과 회의의 빗자루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치워보고 또 잘라보고 그것을 견디고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또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것의 가치를 또 그것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부정해봄으로써 그와 같은 엄격한 회의를 견디고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 그러한 의심, 회의를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사고의 확실성, 그 생각의 존재성 자체는 의심할 수 없었다라는 토대 위에서 결국 그는 존재가 긍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신존재 증명으로 넘어가며 모든 것을 다시 추구하는 발전의 토대를 확인하고 또 그러한 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또한 그 삶의 방향에서 목표로 삼고 있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웬만하다면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도 삼을 만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회의의 칼날과 빗자루를 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쓸어내어보고 새롭게 시험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사가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전도서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이 방법적 회의의 칼날 앞에서 남아나지 않는 모든 것을 잘라내보고 또 시험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헛될 수밖에 없는 것에 뿌리를 두거나 그것을 기초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견고한 뿌리들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흔들어보고 또 우리의 토대를 시험해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 전도서는 잠언과 조금은 유사하게 한편 매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한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논쟁의 방식 중에 규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의 한계, 그것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줌으로써 논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받아들이거나 혹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전제를 상대방이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출발점 삼아 논쟁을 전개해 가다 보면 결국 서로가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그 문제의 출발점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전제 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던 그 빠뜨린 전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도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심오한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 아직 다 있지 않은 사람, 전혀 영적인 지각과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설득의 방법으로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세상적인 관점에 충실하되 그것이 어떤 결말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우리에게 그 한계성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설득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 전도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은 다 괴로운 것에 불과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만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경험해보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소유해봤고 가장 놀라운 부를 누려봤고 인생이 맛볼 수 있을 만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추구해 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의 통치를 부러워하며 그것을 우러러 볼 만큼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누려보고 맛보고 살아보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뭔가 그러한 삶을 아직 맛보거나 누려보지 못한 우리가 내릴 수 없는 결론을 그가 가질 수 있고, 그 결론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진지하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해 너머에 있는 또는 그 해 위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결여하고 있을 때, 고려하고 있지 않을 때 결국 그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 지상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해, 그래서 때때로 많은 민족과 문명에서 절대적인 신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이 해 아래에 있는 것, 그 해 아래에 속한 관점, 그 해 아래에 속한 질서의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을 결국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고상한 것으로 보이는 이 해 아래에 속한 모든 것을 해 아래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고, 그 아래에서는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그 해를 지으시고 그러므로 그 해 아래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배력과
또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해위에 있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전도서를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궁극적으로 그 해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닿아 있지 않을 때 그 수고가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 인생의 가변성과 그리고 인생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는데, 자연세계에 비할 때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대단히 유한하고 가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세계조차도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비할 때는 장구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고 불변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견고해 보이지만 그 자연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세속적인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 자연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으로, 그 자체로 영원한 것으로 받들어지고 숭배되기도 하였지만, 전도서는 이 자연조차 결국 그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지지 않을 때 헛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지고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밤 시간 동안 졌던 그곳으로부터 다시 떠오르는 그곳으로 속히 돌아가는 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권고한가 하는 관점에서 전도서는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해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에서는 해의 이와 같은 움직임, 그것을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는 지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진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전도자의 관점에 보여진 해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결의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진 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화하지만, 그러나 전도자의 눈에는 그 해조차 곤고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결국 그렇게 다를 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아 부는데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만다. 상당히 순환론적인 그와 같은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른다. 그래서 이 강물은 순환을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되 그렇다고 바다를 다 채우지를 못한다. 그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부조리한 모습,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 번역은 특별히 8절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다 라고 그 곤고함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이것을 말함으로써 굳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이 모든 만물 또한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피곤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로마서가 말씀하였듯이 이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곤고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해 아래 진정한 새로운 것이 없다.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주고 설레임을 주고 그러므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흥분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들지만 대표적으로 해가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거기에 그 자체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첫 창조에 속한 이 세계가 인류의 범죄함과 타락함 속에서, 부패함 속에서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만물 자체가 그것을 새롭게 하거나, 진정한 목표를 향해 전환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만이라도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지혜자 전도자는 그러한 지혜조차도 결국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지혜를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은 근심에 빠뜨릴 뿐이다.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그저 안다는 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지혜를 축적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대안과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더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던 그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궁극적인 지혜에 아직 닿지 못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어진 정도의 지혜만이라도 가진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철든 생각을 하고 또더 상대적으로 허탄한 것에 덜 현혹되면서 나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그러한 선함을 맛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거기에 우리를 만족해 하고자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관점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닿아 있지 않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이땅 위에 남겨놓은 파괴적인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이온 피조 세계를 허탄함 속에 빠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가지게 될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충족감을 주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함께 묵상해 가는 가운데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는 결코 만족해서 안될 것에 우리가 혹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처럼 착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전도서의 방법적 회의의 칼날 앞에서, 그 빗자루 앞에서 우리의 삶의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에 초점 맞추는 영적인 재조정을, 우리가 방향 설정을,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닦는 그와 같은 영적인 씨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으로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고 누리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때 허탄하고 헛된 것,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보람 없는 그러한 삶으로 평가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의해 떠내려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영혼의 놀라운 피난처와 견고한 바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붙들고 이 하루를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만족함을 가지고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